그때 이제 지사장님께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저희 딸, 그 당시에 딸은 8살, 아들은 4살이었는데 네. 딸은 물감으로, 아들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네. 와, 도로에 색칠을 하는 것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지사장님께서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게 해라니까. 자, 오늘은 운전하다 보면은 이 방향이 맞나? 약간 그렇죠. 헷갈릴 때 뭔가 그 도로 위에 어느 순간 이 분홍색 선하고 초록색 선 도로에 그게 생기면서 야, 저 그 생각 했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그 선만 따라가면은 방향을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참 대단하시다. 예. 바로 그래서 도로 위에 생명줄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드신 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로 오시죠. 야, 이 그러니까 뭐 조금 아까도 좀 소개를 드렸지만 선 하나로 대한민국 교통계의 혁명을 일으키다. 도로 위에 생명줄 예,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든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님이십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예. 자기 소개를 좀 본인 직접 좀 해 주시죠. 인사를 몇 번.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24년 차 안성용인 건설사업단 설계차장 윤석덕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누가 만들었지 궁금했는데.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주하고 군산이 물론 바닥에 이게 써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초행길이라든가 내지는 좀 약간 내비를 보고 가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선이 생기면서 이게 상당히 네. 아... 네. 이게 네. 저 이 선을 그으신 분이 맞습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예. 아, 이게 저기 많이 긴장이 되시나 봐요. 제 인생에 여기 나올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같이. 예. 아, 여기 오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 저기 유퀴즈 섭외를 받고 정말 좋아하셨다고요. 아,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날아갈 뻔. 아, 왜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윤호님과 우리 조세호님의 광팬입니다. 정말요? 아니 근데 저기 인터뷰에서는 네. 이걸 내가 만든 사람이란 걸 널리 알리고 싶어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예. 제가 했다고. 사람들께 직원들, 친구들 얘기해도 예. 설마 그 한국도로공사 했겠지, 당신이 했겠느냐. 9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주변에서 믿지라. 네, 네. 근데 갑자기 2020년이 되면서 X를 쳐도 윤석덕만 치면 이제 이게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그 연예인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약간 스타가 된 예. 기분. 예. 아, 스타가 된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댓글을 보고요. 예.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좋은 댓글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야.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처음에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때 3월경에 안산 분기점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났었는데 오전 11시 15분쯤에는 안산 분기점 영동선 램프 구간에 승합차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쨌든 사망사고 났고 마음도 아프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때 이제 지사장님께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저희 딸, 그 당시에 딸은 8살, 아들은 4살이었는데 네. 딸은 물감으로, 아들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네. 와, 도로에 색칠을 하는 것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지사장님께서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게 해라니까 마침 내 딸, 아들이 네. 크레파스로 색칠을 하는데 네. 초등학생들은 이제 색깔은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이거 좀 이제 상고의 아이디어를 보고 있을 때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른 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거다. 도로에는 칠할 수 있는 색이 정해져 있다. 아,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 노란색. 중앙분리대 노란색. 그 일반 차선의 흰색. 그다음에 하이패스의 청색.
타입해서나 여기 그 규제하기 위해서 빨간색 원 같은 걸 하니까 네 가지 정도 색입니다. 근데 그 네 가지 색에서 벗어난다 하면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법상으로 네. 사실 그런 색깔을 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이 잘 안 바뀌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예.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하지 마라. 왜 하느냐?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고. 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죠. 포기하고도 싶었는데 그 돌아가신 분, 그분 생각하면은 도로 시설물을 내가 미비하게 설치했으니 내 책임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픈 마음이었죠. 해야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법을 위반하면 잡혀가니까 경찰에 구속되니까 구속도 안 돼야 되고 법을 제 힘으로 바꿀 수도 없으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편법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그 차단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경찰청에 교통 제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알고 계셨던 그 인천지방경찰청에 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는데 네. 요걸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줄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제한을 우리가 승인하는 걸로 하시오. 그 속에 사실은 이제 초록색이 들어있고 분홍색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교통제한 할 때는 네. 초록색과 핑크색을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구나. 아니 이제 그렇게 설득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네. 효과가 좀 어땠습니까? 그 통계를 봤더니 안산분기점의 그 위치가 연간 한 20여 건 사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1년 5월 3일 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했는데 사고가 딱 세 건 났습니다. 와, 예. 사고가 확 줄었네요. 예. 이야. 거의 뭐 95% 이상 사고가 준 건데. 예, 예. 유도선을 그린 이후에 예. 고속도로에서 좀 변화가 예. 2017년 서울 시내 교차로 사고도 50%, 예. 고속도로 분기점과 나들목 사고는 예. 27%가 감소했다고. 이거는 예. 엄청난 감소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예. 진짜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겁니다. 예. 지금 그 유도선이 이제 전국적으로 예. 다 있죠? 도로공사에 364개소가 있다고 예. 들었고요. 전국적으로는 494개소 정도 맞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도심까지 해가지고 네. 이런 유도선이 좀 계속 네.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그 저기 일단 갑자기 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효과가 네. 예, 이제 있고 네. 이 뭔가 좀 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좀 받으셨어요? 이제 그 학습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연간 열심히 해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발표를 하고 제가 뭐 1등 먹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의기양양했는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 그래서 3등을 받았죠. 예. 그래서 본부에서 장려상 받았으니 이제 본사로 출품을 했습니다. 예. 근데 본사에서 등수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법률을 위반하면서 갈 수 있는. 아, 이게 법률 위반이구나. 그게 상당히 컸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예. 됐으면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정적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예, 2014년이 됐는데 그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도공 내부 기준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최초 제가 제안자고 제가 제일 먼저 실행했다고만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네. 이거 안 됐으면 네, 네. 지금 막 억울해가지고 네. 지금 막 오열하실 막 오열하고 지금 그죠? 예예 예.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 해줬어요? 방침은 냈는데.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사고 감소에 확실한 효과가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네. 특허권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특허 사용료 같은 게 좀 있을 텐데 이게 네. 안 해놓으셨어요? 아, 그 당시에는 사실 법률을 위반하면서 어떤 편법을 통해서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요. 그래서 사고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아주 자랑스럽고 만족했고 그 차선 도색 하시는 그 사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요건이 특허로 가게 되면 향후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도 있고 수익도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 말 몇 푼 안 돼요.
전망 없어요. 아, 이거 성대모사죠, 그분? 아, 예, 저, 예, 예,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했습니다. 예, 귀찮다는 듯이 얘기하셨네요. 예, 예. 몇 분 안 돼요. 예. 이거 지금 특허 못합니까, 이건? 지금 그 정부 기관의 매뉴얼이 나왔기 때문에 특허 신청이 아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 시스템인데 예, 예. 아, 근데 이 손 하나, 솔직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이 하나 생길 때마다 체인점 생기듯이. 그러니까 이게 선이 하나 그을 때마다 내가 이제 몇 프로를 네. 이게 좀 약간 먹는다고 하죠, 속된 말로. 약간 좀 이게 그런 게 됐으면은 아니 그 좀 여기 나와 계시니까 좀 그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좀 아쉽지 않으세요? 많이 아쉽습니다. 뭐가 좀 아쉬우세요? 아 돈이요? 아빠가 이렇게 요거 아이디어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태경 군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좀 아빠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네. 오늘 이게 아빠 지금 저기 여기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 막상 출연했는데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요? 네.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뭐가 좀 제일 자연스럽지 않아요? 인사요. 윤석덕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갑자기 댁에서도 지금 우리 자기님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게. 누나는 오늘 안 왔네요, 같이? 아, 우리 핑크 공주가 오늘 학교를 갔어요. 아쉽습니다. 예. 어디 핑크 공주, 초록 왕자 뭐 이렇게 됩니까? 예, 예. 아, 이게 두... 아, 예. 아, 그 아드님, 따님이 또 좋아하는 색깔이 핑크하고 또 초록색이에요? 네. 아, 저기 우리 태경 군 초록색 좋아해요? 안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네, 차장님, 네. 안 좋아하진 않는다는데. 이 무슨 핑크색 초록색 때문에. 그 컨셉입니다. 오다가 지어냈습니다. 오다가 지어냈습니다. 오다가 지어냈습니다. 아니 그 뭐 네, 네, 댓글도 또 많이 읽으신다고 했는데 네. 읽었던 댓글 가운데 제일 기분 좋았던 댓글은 뭡니까, 우리 차장님이? 상 줘야 된다. 상 달란 얘기예요. 저는 당연히 상을 받을 줄 알았죠. 임원회의에서 네. 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아, 윤석덕 임원회의. 차장이 도공의 네. 어떤 위상을 올렸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포상과 뭐 해외 연수와 정부기관 상 유치까지 하겠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잠시 돌았고요. 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를... 차장님 네. 내가 살짝 듣고 왔는데 네. 차장님 그 뭐 연수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막 이렇게 아 이런 얘기를 네. 연수 준비까지 다 하셨어요? 아, 마음의 준비까지 여권 갱신 기간이 남았는가 이거 이게 사람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예전에 저희 시상식 때 아, 그런 거 있어. 나 신인생 내 스스로도 탈 때가 아닌데 네, 주변에서 네. 야, 그 PD 누구가 너라던데? 그럼 양복 맞췄잖아요. 네. 비싼 데 가고 그래요. 그 당시에 내가 수입이 그렇게 안 되는데 네. 120만 원짜리 양복을 아. 맞췄어 내가. 6개월인가 8, 뭐 할부로. 아니 난 못 받은 것도 못 받은 건데 나 진짜 그때 내가 다른 거보다 눈물 날 뻔한 게 야 이거 나 양복 어떡하지 이거 진짜 아 나 진짜 그때 생각하면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네. 그런 얘기 없으면 기대려도 안 그러니까. 하지 그러니까 아 지금 그래서 네. 뭐 상 받은 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정부 포상을 이제 또 추진을 했고 그게 언제 했다고 이제 정부기관에서 물은 겁니다 2011년에 했더니 상을 줄 수 있는 게 정부 포상 시효가 4년입니다 4년 안에 했던 일은 상을 줄 수 있지만 4년이 지난 일에 상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정상으로 또 이게 안 되네. 아, 이걸 또 법을 또 돌파해야 되나요? 어떻게? 아 계속 나를 법이 막네. 네. 혹시 저희라도 좀 이렇게 박수 쳐드리면. 네, 일단 저 우리 차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일단 저 수상을 했다 치고 네. 수상 소감을 왜냐면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님께 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고 이제 이 상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내 거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 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차현님. 진짜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죠.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차현님의 어떤 마음고생이. 예, 예. 예, 우리 저기 어땠어요, 대경 군? 마음이 약간. 예. 초파인다고 해야 되나? 초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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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하다고요? 우리 대경 군이 뭉클한 게 아니고. 태경군과 친구들 좀 쓰는 용어가 있구나. 예, 창피하. 친구들이 쓰는. 예. 예. 태경군은 혹시 나중에 뭐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아, 이것만한 직장은 있어요. 우리 혜영 씨께서는 우리 석덕 씨의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업. 왜요? 지금 한국 도로공사여가지고 거기에 반해서. 엄마 이제 제한테 반한 게 아니라 한국 도로공사에 반해. 아, 가족분들이 전체적으로 재밌으시네요. 화기애애하시고 안정적인. 예. 예. 어, 두 분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아, 저희는 게임하다가 만났어요. 에? 무슨 게임하시다가요? 이 고스톱이라고. 고스톱이요? 있었어. 있었어요. 아, 있어요. 고스톱. 예. 예. 아니 그... 저기 고스톱으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놀다가 만났어요. 고스톱으로요? 어, 약간 그 지금은 뭐 이제 많이 된 영화긴 하지만 접속 같은 예. 그런 느낌이네요. 좋아요. 접속의 주인공이 예. 실제 주인공이 예. 게임을 통해서 투고 하시면서 예. 어, 원고 투고 하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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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규 씨. 한석규 씨하고 또 전도희 씨. 예. 아, 근데 왜 그 고스톱을 하다 만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뭐가 고스톱 치는 스타일이 뭔가 좀 마음을 잘 흔들었나요? 혹시 뭐. 아니, 저... 아니 조셉. 예, 예. 흔드는 게 용기거든요. 예, 예, 예. 이거 자칫하면. 예. 그 아바타라 그러죠. 이 캐릭터가 아... 술 엄청나게 먹고 술병을 막 집어 던지는 그런 비슷한 아바타가 아, 뭐 놀다가 만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우리 그 저 뭐 공통 질문 한번. 내가 만든 인생 최고의 걸작이 있던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유는 노면 색깔 유도선입니다. 아. 오늘 전까지는 우리 딸, 아들. 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제 딸, 아들이 아니라. 아. 태경은 어때요, 기분이? 아니, 그걸 물어봐. 아, 네, 앞으로 또 혹시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있습니까? 금년 2월 달에 그 순천 완주선 3회 2터널이라고 있었습니다. 눈 오는 날 다섯 분이 사망하셨고 또 30여 분이 또 다치셨거든요. 근데 터널이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눈이 터널 앞에 쌓이지 않게끔 하려면 지붕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풍기를 돌려서 눈을 날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풍력 발전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제설 기간에는 바람 계기를 돌리면 터널 앞에는 눈이 안 쌓일 거라. 아, 좋습니다.